이 토너 단계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노노 딱 그 청담샵에서 받은 것 같은 정문케약만의 꿀팁 나갑니다. 뭐 겨울철에도 적당한 세미매트 피부표현 좋아하시는 문독자들은 잘 봐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문케약입니다. 오늘은 우리 몽독자들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컨텐츠 중 하나인 저의 베이스 영상인데요. 딱 요맘때쯤 환절기가 되면서 각질 일어나고 막 건조 푸석해지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요 피부 화장이잖아요. 아무래도 저조차도 파월 건성인지라 쿠션을 그냥 막 냅다 두드리면은 각질이 너무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가 막힌 베이스 꿀팁 6가지 가지고 왔어요.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제품 추천 물론이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만 잘 익혀도 아마 피부 화장이 훨씬 더 잘 먹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선 이 베이스가 잘 먹는 환경은 바로 스킨케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팁은 바로 베이스가 잘 먹는 피부 환경 만들어두기입니다. 여름엔 피부 열감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이런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무조건 피부에 각질을 잠재우는 게 1등이에요. 우리의 주변 환경 자체가 피부 속 이 수분을 쏙쏙 빨아먹는다거나 각질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 아무리 좋은 파데 쿠션 발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간단하지만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는 세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킨케어랑 베이스의 시간차를 두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이 스킨케어를 공들여서 했다면 진짜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이어서 베이스를 해줘야 이 피부의 촉촉함이 유지가 됩니다. 스킨케어를 마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뜸을 들이면 그 사이에 유분이 생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진짜 한두 시간이라도 피부에 수분이 싹싹 날아가거든요. 근데 만약 아침에 스킨케어를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점심에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는 저는 진짜 적어도 토너로 한번 피부결을 깎아준 다음에 노폐물 없애준 다음에 피부 화장을 다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큰 여드름 짜지 않기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날 전날에 큰 여드름을 내가 막 짠다? 그거는 그냥 너 각질 올라와라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여드름을 짜면 어쩔 수 없이 피부 표면에 붉은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짜면서 얘가 피부가 스스로 재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재생을 하는 와중에 각질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각질 때문에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날 병원에 가서 염증 주사를 가볍게 맞거나 그냥 손대지 말고 그 위에 컨실러로 얇게 올리는 게 차라리 더 깨끗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은 진짜 이 환절기 필수템인 가습기 켜기입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습기를 키고 안 키고의 이 피부의 습도 유지가 정말 다르거든요. 베이스가 잘 먹기 위해서는 사실 전날 밤에 나이트 스킨케어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이때 가습기를 안 키고 그냥 수분 다 뺏긴다? 그럼 다음날 아무리 스킨케어를 잘해줘도 그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특히 입술 각질, 얼굴 각질 난 좀 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습기 키는 습관만 추가를 하셔도 확실히 그 피부의 촉촉함이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토너 단계인데요. 이 토너에서 첫 단추를 잘 껴줘야지 우리가 딱 원하는 그 깐달걀 바이브가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토너 단계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노노 제가 어떤 제품의 화잘먹 토너 제형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랐을 때 제대로 베이스가 먹는지 꿀팁 사랑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인데요. 이 화잘먹 베이스 주제 정말 정말 딱인 제품입니다. 우리가 딱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토너 단계에서 노폐물이나 전날 밤에 생긴 각질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베이스가 잘 먹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 기능이 마일드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오아시스 토너로 닥토를 해주거나 찹토를 레이어링을 몇 번 해주면 유난히 좀 피부결이 정돈이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안에 진짜 마일드한 파하 성분과 천연 각질 케어제인 파파야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피부결은 정말 매끈하게 정돈을 해주면서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진정을 시켜주니까 진짜 깐달걀 베이스 만들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토너로 피부결을 닦아내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데 대충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닥토를 하면 안 되고요. 솜에 정말 충분히 제품을 묻힌 뒤에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례대로 결 따라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1차로 그냥 닦아내도 끝내도 되지만 여기서 꿀팁! 각질이 잘 뜨고 건조해지는 볼이랑 코에 이 토너팩을 한 1, 2분이라도 올려봐주세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제품을 묻힌 뒤에 올려주면 각질도 숨이 죽고 확실히 수분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속건조도 정말 잘 잡아줄 거예요. 게다가 이 오아시스 토너에는 히알루론산 8종과 피부 속에 그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특허 성분인 아쿠악실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진짜 토너팩 했을 때 이 수분 전달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너무 도톰한 화장솜보다는 이렇게 크기도 크고 토너팩 전용으로 나온 얇은 화장솜을 사용하는 게 확실히 좀 더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너팩 할 때 토너 정말 듬뿍 올려서 피부 위에 얹고 있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민감성 몽독자들도 토너팩 팍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1차로 닥토를 하고 2차로 토너팩까지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데 마무리감은 전혀 끈적이지 않는 적당한 보들한 텍스처라 요즘은 메이크업하기 전에 첫 단계로 이 토너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너 단계만큼 바로 중요한 게 이 크림 단계인데요. 크림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형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썼을 때 딱 그 청담샵에서 받은 것 같은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전문쾌학만의 꿀팁 나갑니다. 이미 화잘먹 크림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입니다. 이 제품 이미 올영에서도 너무 유명한 수분크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영상이나 베이스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려서 이미 몽독자는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화장이 잘 먹는 수분크림 제형은 마무리감이 너무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또 쫀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쿠알란 크림이 딱 그런 너무 되직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촉촉한 푸딩 같은 제형이라 발림성이 미치게 좋습니다. 자고로 이런 화잘먹 크림은 속건조도 잡아주면서 겉에 유분막도 살짝 있어줘야 그 유수분 밸런스를 잘 유지해줘서 메이크업 지속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크림이 진짜 똑똑하게 안에 들어있는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우리 피지 구조랑 정말 유사하대요. 그래서 알아서 잘 피지 조절을 해주니까 과하게 유분이 돌지도 않고 또 모공은 쫀쫀하게 잡아주고 게다가 속건조까지 너무 잘 잡아주니까 완전 화잘먹 크림으로는 딱입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딱 드리자면 요맘때쯤 건조한 계절에 제가 자주 드리는 꿀팁이긴 한데 그냥 손으로 냅다 크림을 바르는 것 대신에 요런 스펀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손이 뜨거운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발랐다가는 열감이 너무 올라가면서 오히려 피부 각질이 뜰 수도 있고 확실히 이런 스펀지를 바르면 알아서 양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고르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 퍼프나 웨지 퍼프 대신에 이런 표면이 매끈한 스펀지로 토너 바를 때랑 똑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크림을 발라보세요. 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 콧대에서 콧망울 아랫부분으로 손에 힘을 빼고 쓱쓱 밀어 발라줍니다. 안 그래도 이 스쿠알란 크림이 여러 번 레이어를 해도 매끈 보들, 수분광 벨벳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펀지까지 활용한다 각질이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 단순히 수분 충전만 해주는 크림이면 약간 그 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스쿠알란 크림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피지 조절도 해주면서 모공 사이즈도 개선해주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요철이 뭐야? 오돌도톨이 뭐야? 할 수 있게 피부결을 정말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듬뿍듬뿍 발라도 끈적이거나 과하게 유분기가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365일 1년 내내 쓰기도 너무 좋은 크림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 스펀지를 활용해서 이 크림을 발라보면 확실히 깐달걀 베이스 만들어주면서 화장도 더 잘 먹을 거예요. 다음은 모공 브러쉬 사용하기인데요. 제가 꽤나 많이 제 베이스 루틴을 소개할 때마다 보여드려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거 필리빌리의 811 브러쉬입니다. 여름에는 조금 되직한 팟 컨실러를 그냥 이 브러쉬에 발라서 모공을 채워주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계절에는 그런 되직한 딱딱한 제형도 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쿠션이나 파데 들어가기 전에 1단계에서 이 모공 브러쉬로 파데를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부위에는 사실 모공이 크다거나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이 나비존과 코에는 블랙헤드랑 모공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베이스를 할 때 이렇게 모량이 빽빽하고 많이 들어있는 이런 모공 브러쉬로 이 모공 사이사이 넣는다는 느낌으로 제형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당연히 채워지고 피부결도 한번 정리가 되니까 베이스가 훨씬 더 예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제형을 픽업할 때도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양 조절해서 브러쉬에 묻혀주고 손에 힘을 살짝 준 채로 아까 크림 발랐던 것처럼 결을 따라서 쓱쓱 문질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모공이 싹 메워지면서 결 정리 한 방에 되는 거 보이시죠?
어차피 나중에 파데나 쿠션 바르고 컨실러를 발라도 되니까 이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모공 사이에 제형만 넣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한 번만 사용해보세요. 이 단계 고치시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다음은 제가 파데 바르는 꿀팁 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예전에 쿠션을 자세하게 좀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파데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파운데이션에 어떤 걸 쓰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파데를 얼만큼 이 브러쉬에 먹이느냐 그리고 부위별로 파데 양을 얼만큼 조절해주냐 이게 진짜 관건입니다. 먼저 브러쉬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한데요. 건조하거나 각질이 잘 뜨는 피부는 무조건 얇게 레이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한 번에 파데 양 많이 픽업해서 냅다 바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속력 똥이고 각질도 훨씬 빨리 뜨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얇은 브러쉬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것도 제 최애 브러쉬 중 하나인 피카소의 163 브러쉬입니다. 파데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손등이나 팔레트에서 충분히 먹이는 게 키포인트고요. 정말 얇게 먹여주세요. 그리고 양쪽 이 브러쉬 안까지 고루 먹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딱 피부 위에 올려도 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다음 중요한 게 얇게 먹인 이 파데를 어떤 부위에 얼만큼 올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는 다 두께도 다르고 주름의 양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볼 같은 경우에는 두껍고 사실 주름도 거의 안 보이는데 눈밑이나 뭐 코 주변, 콧망울 이런 데는 훨씬 피부가 얇고 잔주름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볼 부분부터 발라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만 눈밑, 콧망울 주변, 팔자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안쪽부터 그냥 두껍게 올려버리면 피부 표현이 너무 텁텁해 보이고 특히나 피부가 얇은 부위는 훨씬 더 각질이 빨리 뜨게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얇게 여러 번 깐다는 생각으로 손에 힘을 빼고 부위별로 조절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하는데요. 전 보통 물먹인 퍼프나 미스트 가볍게 뿌린 촉촉하고 말랑한 스펀지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바르잖아요. 그럼 각질 뜰 일 없고요. 지속력 정말 오래가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팁은 바로 파우더인데요. 저는 파데 발라주고 어떤 계절이 됐든 무조건 뭐 컨실러 올리고 마무리는 꼭 파우더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건조한 계절, 뭐 겨울철에도 적당한 세미매트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뭉독자들은 이 스텝 진짜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 기껏 양 조절해서 얇게 파데 올렸는데 이 파우더 단계에서 그냥 브러쉬에 퍽퍽 묻혀서 퍽퍽 바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부가 그렇게 안 예뻐 보이고 텁텁해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는 무조건 좀 촉촉하고 입자가 정말 곤 루스 파우더를 추천해 드리고 오히려 너무 매트하다거나 입자가 조금 거친 좀 투머치 매트한 파우더는 아마 빨리 건조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좋아했던 이렇게 칼집 쪽쪽쪽쪽 나있는 요 라네즈의 파우더나 그 조르주 아르마니의 워터인 루스 파우더 추천드립니다. 우선 파우더를 뚜껑에 꽤 많이 덜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후들후들한 브러쉬로 파우더를 꾹꾹 브러쉬 안쪽까지 다 묻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팡팡 털어서 파우더 양을 덜어냅니다. 이래야 이 브러쉬 안쪽까지 파우더가 먹히지만 막상 올릴 때는 정말 얇게 잘 올라가거든요. 우리 소량만 바른다고 이 브러쉬 겉면에 그냥 파우더 이렇게 쓱 떠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부위만 뭉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를 손에 힘을 빼고 살살 쓸어가면서 발라주세요. 특히나 팔자나 코처럼 유분이 완전히 없어야 좋은 부위는 브러쉬를 세게 잡고 퍼프 사용하듯이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파우더까지 하면 건조한 계절에도 각질 뜨지 않고 얇지만 정말 완벽한 베이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베이스 영상이 끝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묵묵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영상이라도 전 진짜 오랫동안 써보고 이 제품을 가장 최대치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좀 고민해 본 다음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정말 잘 맞는 제품들만 가지고 온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은 베이스가 자꾸 떠서 고민이었던 묵묵자들은 아마 집에서 해보시면은 확실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